오늘의 사회 이슈를 홍의연 기자가 종합해드립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에 대해 오래전부터 기획된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한 인터넷 TV 매체와 인터뷰를 갖고 이번 국정농단 사태는 체제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합류한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순실의 인사 개입에 대해 문화 쪽에선 조금 있었다며 하지만 거기서 추천한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검증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선 전혀 모르는 일이라고 반박했고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은 뇌물죄도 아닌데 너무 과했다는 의견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박 대통령은 헌재 출석보다는 특검 조사에 응하는 방식으로 탄핵 정국에 대응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내달 16일 김정일 탄생 75주년을 기념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습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이 올 상반기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시킨 후 하반기에 대남 유화 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한국에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남북관계 개선을 강조하며 평화 공세를 강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정 실장은 또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과 중국의 압력, 한국의 정치 상황 등이 변수가 될 수 있지만 시험 발사 가능성은 높은 편이라며 이처럼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강행하면 미국은 중국과 함께 북한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 맥도날드가 햄버거 단품, 런치 세트 등 24개 제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제품별로 적게는 100원에서 많게는 400원가량 오르며 전체 인상폭은 평균 14%로 책정됐습니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최저임금과 임대료 인상 등 각종 재반 비용의 상승으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다른 물가 상승과 대비해 최소한의 인상폭으로 고객 부담을 최소화하려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맥도날드의 가격 인상을 시작으로 롯데리아와 버거킹 등 업계 전체의 가격이 함께 오르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업체는 현재까지는 별도로 검토 중인 사안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지난해 드라마 태양의 후예가 중국 등에서 돌풍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한류 팬이 6천만 명으로 껑충 뛰어올랐습니다. 한국국제교류재단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 세계 한류 동호회는 총 1,652개, 회원수는 5,939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 5,169만 명을 훌쩍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특히 영화 아가씨, 부산행 등이 유럽 등지에서 주목을 받은 점이 긍정적으로 해석됩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의 한류 제재 정책으로 인해 한류가 위기를 맞았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한류 관계자들은 이제는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며 해당 논의를 지속적으로 시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닷새간 영하 10도 아래의 강추위가 이어졌지만 한강물은 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강이 얼지 않은 이유는 겨울 날씨가 계속 포근해져 추위의 강도가 예전 같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유닉상 기상청 예보관은 이번 추위가 있기 전까지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진 것이 원인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지난 100년간 서울의 평균 기온은 2.4도나 올랐고 한강의 결빙 시기도 12월 중순에서 1월로 한 달 가까이 늦어졌습니다. 때문에 한강은 지난 2006년 이후 10년 만에 결빙되지 않은 강으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굿TV 뉴스 홍우현입니다.